근데 어제 보니까 청와대 만찬에 또 아침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하루 종일 난리더라고요. 독도 새우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독도 새우, 이거 일본도 네, 기분이 좋진, 썩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독도 새우를 가 있고 그거를 먹는다는 걸 어제 사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독도에 정말 그런 귀한 새우가 있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8마리에서 11마리가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커요. 꽤 크더라고요, 저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일본은 말입니다. 독도 문제가 공개적으로 특히 이런 국가 간의 외교적인 행사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어제 공개적으로 또 불만의 표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를 만찬장에 모시고 온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 아직도 그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맞아요.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교육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양국 간에 북한 문제로는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지만 우리 양국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이 문제에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만찬 그 음식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독도 새우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잡채 안에도 독도 새우를 넣었더라고요. 자, 이 시간 근데 어제 보니까 청와대 만찬에 또 아침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하루 종일 난리더라고요. 독도 새우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독도 새우, 이거 일본도 네, 기분이 좋진, 썩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독도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교육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양국 간에 북한 문제로는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지만 우리 양국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이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그거를 먹는다는 걸 어제 사실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런데 독도에 정말 그런 귀한 새우가 있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8마리에서 11마리가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커요. 꽤 크더라고요, 저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일본은 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찬장에 모시고 온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 아직도 그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맞아요. 영토 문제가 공개적으로 특히 이런 국가 간의 외교적인 행사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어제 공개적으로 또 불만의 표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